그러니까 우리 덕희고가 이만큼 모일 줄 몰랐어. 나 원래 이제까지 여섯 명이 이게 가자고가 더 뜨는 것 같은데 여기가 더큰것 같아. 이제 가자고는 이제까지의 비율이 좀 많아서 우리보다 적어도 쟤는 반이 두 개로 나뉘어진 거고, 그러니까 쌤이 반 계속 나눠달라고 했거든. 근데 그동안 독일고아에서 무모아졌었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쌤이 아무리 주장해도 안 받아들여지네. 근데 이제 지금 그 프로젝트 반에서도 다니고 있는 독일고 학생들도 있고 해서 아마 분반되고 더 넓은 데로 가지 않을까 싶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 힘내주라 얘들아. 그래서 시험 못 봤다고 나가는 학생이 이제 여기에 나머지 친구들 이제 땡볕 아래에서 공부시키게 하는 역적 되는데. 너무 갑자기 이상한 소리.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th animals are alik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alike 보어로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자, 어떤 두 동물도 똑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animals from the same litter라고 하는데, litter 뭔 말입니까, 이은비? 마한 배, 한 배. 오케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도 will display 보여줄 것입니다. Some of the same features. 같은 특성의 일부를 보여주겠으나, 그러나 will not be exactly 뭐할 것이다. 같은 완전히 정확히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As each other, 서로서로. 같은 배에서 난 새끼도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뉘앙스로 판단을 해봤을 때 도입부로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서 나는 주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장 부분 찾아가지고 주제로 쳐주시면 되겠지. 그러므로 they may not respond.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In entirely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는 동안? During a healing session, 치료 시간 동안, 치료 과정 동안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두 동물이 어쩌고, 두 동물 달라. 근데 갑자기 치료 얘기하고 있어. 그럼 뭐야? 이거 두개 합쳐서 주장하겠다라는 거겠지. 이해되십니까? 학교 수업했죠? 여기는 뭐를 지금 내겠다고 지금 맞아. 그리고 그 인트로트 보너크라인 그거 뭐야? 성은 들어온다는 거야? 학습지? 학습지에 뭐 있었? 진짜 누가 지금 쌤들 중셋 중에 누가 못 따라오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뭐해 학교에서? 보이고 사실 이거 이거 있어요 오늘. 이번 이 뭐야? 이거 뭐 외고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을 보내겠다고 하는 겨? 거의 똥대가리가 없네요. 그럼 끝나고 쌤 이거 학습 좀 빌려주세요. 에이씨. 저 헛짓거리 하면서 진도도 안 나오고 지금 뭐 하는 게요 지금. 자, 그래서 환경적 요인은 can also determine. 결정할 것입니다. How the animal will respond during the treatme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힐링 세션이랑 트리트먼트랑 여기서 동의어입니다. 오케이. 동물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보게 될 것이다. 동물이 치료 과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환경적 요인도.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해줬어요. 두 동물은 다르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도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 cat in rescue center will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양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예시로 들고 있어. 자, 구조 센터에 있는 고양이는 매우 다르게 반응할 거야. 뭐보다 the cat within a domestic home environment. 어떻게? 그 가정의 가정 환경 속에 있는 고양이와는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야생 고양이랑 집 고양이랑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요것도 쌤 썰이 있죠. 짧은 썰인데요. 쌤 지인이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애완동물 키우기 금지라서 주인 아줌마랑 친해져야 되겠대. 그래서 가서 이제 애교 친해진 다음에 애교 부려서 그 고양이를 데려오겠다고 쌤이 두 달 동안 고양이 림보를 했는데 하나는 집 고양이 품종이고 하나는 밖에서 이제 스트릿 출신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우리 집 왔을 때 얘는 바로 나한테 애교를 부렸는데 얘는 싱크대 밑에 들어와가지고 이틀 동안 숨어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한 달 정도 키우니까 얘만 와서 나한테 앵기고 얘는 지할 일 하고 그러더라.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고양이 키우시나요? 아니요. 키울 건가요? 아니요. 예. 자, 추가적으로 동물들 They express healing for physical illness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신체적 아픔에 대해서 그 치료를 경험하고 있는 동물들은 will react 반응할 것입니다. 다르게. 자,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이요.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르다라고. 오케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보다 those accepting healing for emotional confus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역시나 또 치료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치료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 신체적 질병하고 감정적 질병 차이의 친구들도 치료 과정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빌드업은 이렇게 되고 있어. 두 동물은 다릅니다. 두 동물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다시 첫 번째는 같은 배에서 난 친구들도 다릅니다. 두 번째는 환경으로도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신체 상황이냐 감정 상황이냐도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예, 되셨죠?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With this, this in mind. 자, 이것을 명심한 채로 every healing session 모든 치료 과정은 need to be explored 탐색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쌤이 주제 표현할 때 이것은 쌤이 맨날 번호 매기면 2번이거든요. 조동사에 의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need to, have to, ought to, must, should, be supposed to. 근데 여섯 가지 정도는 이 모의고사에서 주제 시그널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반갑게도 need-to가 나옴으로써 이 문장이 주제가 된다. 의미 뭐안 보여요? ought to, o-u-g-h-t-t-o. o-u-g-h-t-t-o. 됐죠? be supposed, s-u-p-p-o-s-e-d-t-o. Must should 요 must should 서지. Must should be supposed to. be supposed에다가 ed to. 님. 네? 그 t는 뭐죠? 뭐요? supposed. 아. 아니요. 네? 아, 너무 여기다. 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르게 돼야 됩니다. And each healing treatment 또 should로 주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는 또 조정되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uit the specific need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요구사항의 suit 맞추기 위해서 오케이. You will learn. 너는 알게 될 것입니다. As you go 진행함에 따라서 healing is constant learning process. 치료는 지속적인 학습 과정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주제 뭐라고요? 동물마다 치료법이 달라야 한다가 주제입니다. 알았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11번. The mind has parts that are known as the conscious mind and the subconscious min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져 있는 컨셔스가 무슨 말이야? 컨셔스 김민현 절대 의식적 의식적 서브컨셔스는 잠재의식적이에요. 자, 서브라고 하는 것은 그 언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의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잠재의식은 is very fast, 매우 빠릅니다. To act, 활동하기에 매우 빠르다. Doesn't deal with emotions,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작동에 매우 빨라서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해할 게 아니고 세부사항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들을 좀 기억해 주자. 자, 그러면서 요거 잠재의식이야. 잠재의식은 다릅니다. 기억을 다루고 있어요. of your responses to life, 삶에 대한 반응에 대한 기억들을 다루고 있고 your memory and recognition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기억과 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의 삶에 대한 반응의 기억과 삶에 대한 반응의 기억과 너의 기억 그리고 인식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은 is one 의식입니다. That you have more control over. 네가 더 뭐였든 control over 무슨 말이야? control over. 너가 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너가 더 통제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이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정 대명사예요. 마인드 받아들이고 있어. 너가 그럼 컨트롤 오버 마인드야. 너가 그 마음에 대해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재의식은 기억과 인식에 관한 것, 그리고 그냥 나의 의식은 통제 가능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통제 에이블이라고 썼어요. 컨트롤러블. 자, 그래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You can choose. 너는 선택할 수 있다고. Whether to carry on thought or to act, emotion to eat, and this is a part of your mind that lets you down frequently because 하고 있는데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자, 외더절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의문사, 투부정사, 구문이거든요. 의문사, 투부정사, 구문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carry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다라는 말, 계속하다. 그 생각을 계속할지 혹은 감정을 그 생각에 더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to it은 앞에 나와 있는 a thought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this is a part of your mind. 이것은 너의 마음의 일부입니다. That lets you down frequently. 너를 어떻게 하고 있어?
너를 let you down 하는데 let you down 뭔 말이야? Let you down.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담시키다. 너를 낙담시키기 빈번하게 낙담시키는 마음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여기 우리 대시 연결은 일단 무시하는 거예요. 일단 무시하는 거야. 오케이? You make 너는 the wrong decisions 너는 잘못된 생각 decision time and time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결정을 time and time again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너를 낙담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 however로 내용 반전됐습니다. 잠재의식은 이렇습니다. 의식적 마음 이렇습니다. 의식적 마음은 너를 빈번하게 낙담을 시켜요. 왜냐하면 너는 잘못을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흐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fueled by emotion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fueled 연료를 받아가지고 북받쳐서 너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잠재의식은 감정이 뺏었다라고 했으니까 의식은 감정이 있다라는 전제도 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지워도 되죠? 그리하여서. 자, when your judgment 너의 판단이 is cloudy 구름당한 게 뭔 말이야? 구름당한 게 뭔 말이야? 흐려지면 감정에 의해 흐려지면 자 이것은 puts in biases 뭐가 된다? 이것은 bias 편견을 넣어줍니다. 자, putting 자리잡기 하나로 할게요. 편견을 자리잡게 하고 and all kinds of other negatives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자리잡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성을 자리잡게 해주고 있다. 그게 뭔데? The hold you back. 자, hold back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hold back, 억누르다 이 말이야. 억누르다. 너를 억제시키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자리 잡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scared of 어둠이 무서운가? 이렇게 물어보죠. 아, 다시 거미가 무서운가? 어둠이 무서운가? 여기 같으면 그냥 알류 생략이야, 알류 생략. 오케이. 거미가 무서운가? 어둠이 무서운가? There are reasons, 이유들이 있다. 뭐에 대해서? For all of these fears, 이 두려움에 대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they originate in the conscious mind. 그것들은 뭐로부터 온다? 의식적인 마음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잠재의식은 단순히 기억과 관련된 것이고 의식은 감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의식적 마음을 어쩌고 저쩌고 해라가 얘 하고 싶은 말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칠까요? 대열부터 끝까지 문장 한번 형광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they only become a real fear. 그들은 실제 두려움이 됩니다. 뭐 했을 때? And the subconscious mind. 잠재의식적 마음이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지. 의식적 마음은
통제 가능한 것이고 위에서는 잠재의식은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결론이 왜 이렇게 쓰이냐면 잠재의식이 당신들의 반응을 저장을 해서 결국 의식적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가능해 보이지만 잠재의식으로부터 드러나서 통제가 어려워 보인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부족해요. 얘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자,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장문 읽을 수 있겠죠? 이걸 해야 돼.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Norms are everywhere. 규범은 어디에나 있다 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규범은 어디에나 있다. Defining what is normal and guiding our interpretation of social life at every tur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규범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규범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뭐 하면서 무엇이 규범인지를 규정하면서 무엇이 규범인지를 규정하면서 그리고 guiding our interpretation or social life at every turn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뭐를 인도하면서 우리의 해석을 guide 이끌어내면서 우리의 해석을 guide 해주면서 뭐에 대한 해석? 사회적 삶에 대한 해석을 이끌어주면서 at every turn 모든 차례마다니까 모든 순간입니다. 오케이? Every turn, every moment 모든 순간순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규범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규범이 어디에나 어떻게 있는지까지만 단서를 찾으면 주제 문장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에 형광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똑같은 패턴이야. For example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로. 자, 그래서 simple example, 간단한 예로. There is a norm. 규범이 있습니다. 앵글로 사회에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하네? To say thank you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자, 이 to는 규범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자, 이 to say는 요거는 쌤이 우리 특강 어법 시간에 얘기해 주겠지만 일단은 동격을 추격한 to 부정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앵글로 족에게는 어떤 규범이 있냐? Thank you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대. 고맙다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대. 그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너에게 도와줄 무언가를 한 사람들이다 라고 신술하고 있습니다. 방금 도와주기 위해서 너에게 무언가를 해준 사람 에게 고맙다라고 말해야 될 사회적 규범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such as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such as open door for you. 너를 위해서 문 열어주기. Point out that you just dropped something. 너가 무언가 떨어뜨렸다고 지적해주기. Or give you direction. 너에게 길을 알려주기와 같은 도와줄 무언가를 하면 thank you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회적 규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동사원형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병렬 구조들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럼 서치 해수로 지금 예시를 준 거는 뭐냐? 여기 후 다음에 있는 요 해부랑 병렬 처리하는 게 쌤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해부랑 병렬 처리를 해서 그냥 복수 스위치된 동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ere is no law. 뭐야? 법이 없어. 뭐 하는 법이었어? First is you to say thank you. 고맙다라고 말해야 될 법은 없고 사회적 규범은 있어. 하지만 if people don't say thank you in these cases 까지 묶어주시면 자, 사람들이 고맙다라고 이 상황에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it is marked. 그것은 뭐 할 거래? 마크드 될 거래. 마크드 뭔 말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김태성 무슨 말일까? 마크. 마크가 뭐야? 표시. 그래. 표시된 게 뭔데? 눈에 띄는 표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됐죠? 눈에 띈다는 건 뭐야? 저 새끼 뭐야? 한다 이 말이죠. 야. 자, 그래서 people expect that you will say it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사람들은 너가 땡큐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케이. 자, 이거 축약 가능하죠? 유 목적어 to say it 목적 격보로 축약할 수 있다. You become responsible. 너는 뭐야? 책임감이 있어지게 됩니다. 너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너는 책임을 지게 된다. 왜? 사회적 규범이니까. 도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The failing to say it, 그것을 말하기 실패하는 것은 그 말하기 실패는 will be 뭐가 될까자 both 나오면 A and B입니다. 오케이. 자, 그것은 놀랍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의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욕먹을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쌤 그 맨날 퇴근할 때 비 오는 날 꼭 그래요. 여기 이렇게 본관 혹은 이관 문 앞에 딱 여기서 왜 전화하면서 길 막고 있는 거야? 물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있겠지. 태우러 와달라고. 아니 여기 이 복도에 들어가서 전화하면 되는데 왜 꼭 문 앞에 길 막고 전화하고 자빠져 있고. 마음 같으면 뒤통수 치고 싶지만 렉스캉 학원쌤이 뒤통수 때렸다 소문날까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그걸 막으면 경찰에 잡혀가지 않지만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 자,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is the central problem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 not knowing부터는 두 번째 주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현관 펜 쳐보도록 하겠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관 펜 쳐주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주제는 쌤이 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두 번째 할 말 뭐지? 문장 삽입이야, 문장 삽입. 두 번째 할 말은 문장 삽입 후보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할 말은 문장 삽입의 후보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세부 분석을 좀 해보면 다른 공동체의 규범을 모르는 것은 다른 공동체의 규범을 모르는 것은 is the central problem, 중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뭐에? 교차문화 지역의 교차문화 커뮤니케이션, 공동체의 중심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중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선생님이 좀 과장을 못해서 얘기를 하면 대립! 여기는 중국인이랑 한국 한자 까먹었어.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아무튼 이쪽에서 이제 그쪽 중국 대림 시장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깝쳤어. 그래서 무슨 장면들이 자주 있었냐? 지금은 없지만 뭐 파란짝 소란짝 들고 다니는 장면이 많아요. 싸우다가 착 잘라가지고. 그러면은 무언가 여기 물론 그 여기다 시비 건 사람은 조폭들이긴 한데 이 중국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잘 몰랐겠지. 그래서 무언가 그들의 트리거를 건드려서 날아간 거죠. 아주 무서웠던 과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자 그래서 이 thank you example로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면 자 비록 이분도 another culture may have an expression that appears translatable까지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비록 다른 문화가 뭐를 가질 것 같아? 표현법을 가질 것 같지만 다른 문화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데요 appears to translatable 번역이 가능해 보이는 것. 자, 근데 여기 보시면 appear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형용사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번역할 수 있어 보이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번역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there may be different norms 다른 규범이 있을 것입니다. For its usage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용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such that you should say thank you only when the customer has caused thi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장이 기니까 이렇게 잠깐 지웠다가 위로 올릴게요. 그것의 사용의 규범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ank you를 말할 때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thank you를 말아야 되는데 언제만 the cost 가격이요 가격 someone has cost 누군가가 만들어낸 비용이 is considerable 상당할 때만 thank you라고 얘기해야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초래한 대가가 상당할 때만 thank you라고 해야 된다. 그럼 thank you라고는 평소에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주다가 차에 한번 받쳤어요. 그럴 때만 thank you 하라 이 말이에요. 예시가 좀 별로죠. 뭘로 해야 되지? 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in such case, 자, 이러한 각각의 그러한 상황에서 it would sound, 그것은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혹은 unexpected, 예상치 못하게 들릴 것입니다. surprising, 놀랍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비평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I라고 하는 것은 for example이에요. I가 뭔지 까먹었는데 이그였나? 아 몰라. 아무튼 그냥 여기서 온 거야. 이그잼플라 예시 예를 들어서 이 얘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시기 때문에 그냥 보어로 다 연결되고 있어서 형용사 나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if you were to thank someone, 누구에게 고마움을 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고마움을 해야 된다면, something so minor, 너무나도 작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얘기해야 된다면, as holding a door open for you, 너를 위해서 문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지만 두 번째 주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문화별로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숙제 데일리 검사할 시간이 너네 선배님들 시간 조금 빼서 하겠습니다. 숙제 데일리 꺼내서 대기하겠습니다.